그러니까 문송이란 말은 문사처럼 문학을 전공해서 그리고 사학을 전공해서 철학을 전공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문송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문학을 공부해서 나츠메 소세키가 1903년에 발표한 소설은 뭐냐 이런 거 외우는데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문사철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럼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려면 그런 인간이 모여가지고 합리적인 인간도 있고 비합리적인 인간도 있고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집단 심리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패턴도 읽어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문학을 내가 본 배우 그 지식을 습득해서 학점 A+, A0 받는데 목적으로 쓴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돈을 버는데 전혀 도움이 될수 없겠지만 내가 배운 인문학적 지식과 그것을 Y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그러면서 내가 문사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인간을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화물을 이용하겠다는 마인드를 생각한다면요. 얼마든지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투자의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리고 마흔에 읽는 쇼펜하고 있잖아요. 그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그 책들을 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갔는지 이유를 그 뭔지 궁금해서 읽어보시면요. 아, 한국인들이 MZ세대가 좀 다르고 40, 50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읽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려면요. 물론 저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은 인문학이고 저는 세이노의 가르침도 실은 자기계발서지만 인문학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PSR이 뭔지, PR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뭐 금융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시겠지만 그거 이전에 필요하시는 것들은 그런 세간에 뜨고 있는 인문학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고요. 이 사람, 이 한국 사회 혹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은 다음에는요. 제가 아는 책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키워드 트렌드의 검색란에 보면 그 키워드를 쉼표를 치고 나면 그 키워드를 비교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면 한달 전에 1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서 키워드를 많이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저는 책을 읽으면 구글 트렌드와 같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트렌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금 NFT가 시장이 안 좋고 알트코인도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만 주야천천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4월 달에 반감기라는 큰 이벤트를 맞아가지고 1억 원까지 간건 이해돼요. 근데 사실 저는 더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1억 원보다 더 미치잖아요. 더 떨어진 적도 있었고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예전에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요정을 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ETF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빠져나갈 때마다 들어오고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균형점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제 비트코인으로 내가 지금 1억 원의 비트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이 15억 되길 바라는 그런 날은 현실적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지금 쉽게 말하면 금의 가격처럼 가치 저장 수단의 한 분야로서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거지. 비트코인은 그래서 폭락도 하지 않고 폭등도 하지 않는 1억 원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의 사실상 반감기가 완전히 끝난 거나 다름없어서 지금 현재 뭐 진짜 뭐 캐시우드의 말을 들어보면 뭐 지금 현재 15만 달러는 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 이벤트가 터지면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안정돼서 이제 P2P 금융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금융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불러온 건 사실이거든요. 어디에서 혁신이 벌어질지 저는 그것이 AI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건 엔비디아거든요. 이제 실제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일지 아니면 컨센서스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AI가 진짜 제 생각에 이거는 단순하게 AI가 한 방에 헛발질이나 이런 어떤 기대감에 지나친 선반영이 아니라 진짜 인간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 때문이라도 사람은 결국 책을 읽고 독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피터 자이안의 책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또 해가는데 지금 현재 중국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시진핑이라는 독재자 3기 이후에 어떤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이제 젊은 사람의 취업, 실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대만과의 어떤 굉장히 긴장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굉장히 투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청나라의 땅이 지금 현재 중국의 땅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소수민족으로 한족이라고 불리는 중원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과 대립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한 나라가 된 건데, 저는 뭐 중국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분열하면서, 소련이 분열하면서 다시 15개 공화국으로 쪼개졌듯이, 중국도 이제 공산당 이 독재가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볼땐 모르지만 15년, 20년 안에는 중국에 큰 위기가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제로 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AI들 시대에는 사라질 직업들은 눈에 보이는데 뜰 직업들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직업들 있잖아요.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AI의 병호설 전체를 통째로 넣어주면은 AI가 알아서 그 나이스에 들어가는 생활기록부 문구로 딱 정확히 500자, 즉 1500바이트로 양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생계에 올리시는 선생님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AI를 나에게 최적화된 툴로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AI를 좀 트레이너를 시키는 거죠. 어떤 업체는 그걸 하더라고요. 이제 AI로 학생들 생계부를 보면 합격 확률이 어디 학교에 90%다, 60%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I를 즉 수많은 직업에 맞게 트레이닝하고 튜닝을 해주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많이 이용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간인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그 생산성은 결국 한 사람이 인간이 돈을 번다는 건한 사람이 노동을 했을 때한 시간의 가치가 이게 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를 AI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한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이 시간당 10만 원짜리, 그것도 대단한 거네요. 시간당 10만 원이면 하루에 10시간이라면 100만 원 버는 건데. 만약 그런 인물이라면 그 시간당 가치를 1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저는 책과 AI를 묶은 그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차세대 AI가 엄청나게 몰고 올 실업 시대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세계사라는 파트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있게 보시면서 세계사가 돈의 흐름이라는 쪽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 우리나라는 이제 돈에 대한 본능을 억눌러 왔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노예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모든 사건에 배경에 돈이 있거든요. 이런 돈에 대한 갈등으로서 세계사 책을 제대로 한번 읽으면서 세계사를 그냥 단순하게 그저 영웅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흐름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서 세계사 공부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미래에 어떤 직업이 뜰지를 SF 소설이야. 최근에 제가 언더랜드라는 탕웨이가 나오고 김태형 감독이 찍은 영화를 봤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런 테마, 아이템 이런 것들은 김초엽 소설의 관대분신이라는 소설에서 나와 있던 것까지부터 인스피레이션을 얻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짜 미래에 뜰 직업들을 어떤 뛰어난 SF 소설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자크 아시모프가 마치 전기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예측했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측력을 갖춘 작가들의 그쵸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예측력을 좀 빌려보면은요. 그러면 미래에 어떤 내가 투자할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런 걸알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성장일기는 제가 벌써 여러 번 출연했던 채널인데요. 굉장히 저로서 저도 애정이 많고요. 여러분들 성장일기를 통해서 좋은 책들이, 이건복 작가님이 직접 이제 또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쉽게 말하면 모든 정보를 완전히 다 가공까지 해가지고 떠먹여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유튜브로만은 적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와 함께 여기서 나간 좋은 책들은 골라서 직접 읽어보시는 그런 경험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